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범하게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노스를 통해 배우는 믿음의 결정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결정체는 예배자입니다. 에노스가 예배자로 살겠다. 개인 예배자가 아니라 공적 예배자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에노스 시대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에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 예배자로 살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노스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에노스는 어떤 인생이었나? 에노스는 성경에 딱세번 등장합니다. 세 구절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노스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에노스를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에노스는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에노스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 되고 에노스가 주장했던, 에노스가 추구했던, 에노스가 외쳤던 그 믿음의 결정체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노스라는 말 이름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사람을 낳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에노스란 말은 그래서 인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셋을 통하여서 인류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노스란 말은 아담과 동의어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성을 확인시켜 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믿음이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였다. 인류라고 하였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바로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셋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셋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셋이 아담을 낳았다.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입니다. 셋. 셋이 아담을 낳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셋의 아버지가 아담인데 셋이 어떻게 아버지를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이지만 비록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깨달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믿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입니다. 인간은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무도 죽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수명이 있습니다. 나무가 죽는 것, 동물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붙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나무들, 이런 풀들도 끝이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끝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명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법칙에 의해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것은 창조 법칙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78억 되는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가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언젠간 죽을 것이다. 왜 인간은 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었다. 허물이 뭘까요? 인간은 허물로 죽었습니다. 아담은 허물로 죽었습니다. 셋도 허물로 죽었고, 에노스도 허물로 죽었고, 모든 인류는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 허물을 가장 잘 해석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갓난아이가 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쁜 아이들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다 용납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회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행위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예쁘고 앙증맞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이들도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에 5절에 허물로 인간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이름의 뜻에 이것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지을 때 세상의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업하는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결혼하는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취미나 모든 일상에 계획하는 바가 바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악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에노스가 깨달은 인생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이후에 기록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족보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뿐 아니라 전 세계 족보에 죽음을 기록한 족보는 아담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에노스가 깨달은 인생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고 그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8번이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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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다른 말로는 죽음의 족보다. 이것이 에노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아담이 죽은 죽음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 때문에 아담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에노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먼저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에노스가 강조하려는 아담의 족보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비록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인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문학, 세상이 말하는 사회학,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 사고를, 사회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으로 해석된 그 해석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육체는 죽지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개가 죽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나무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죽음은 심판이 없습니다. 나무들이 죽는 것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든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강조하려는 아담의 족보에 이 정신이, 신앙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죽어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에노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의 신앙, 에노스의 예배 정신을 통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되는 겁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창세기 4장 26절의 에노스의 예배 철학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뭡니까? 공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여호와여, 주여, 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이 진노가 언제 온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진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고, 왕들과 권위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바위 뒤에 숨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감춰달라고 바위 틈에 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지금은 신앙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기독교를 택하든 다른 종교를 택하든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 합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불이웃을 돕는 이 일들은 서로 도울 수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진리 면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9편 6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기하게 에노스는 족보에만 성경에 세번 등장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세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노스는 족보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를 후세에 알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우리는 지금 1500년경에 구성된 창세기 1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절수를 우리가 구분하지만, 바로 창세기 4장 26절과 창세기 5장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녹을 교육하였고 그 에녹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에노스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에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의 조상들이라 에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위. 우리 아버지 위에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위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인 죽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물려주어야 한다. 에노스의 죽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체는 이제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다만 허물을 벗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러하기에 성경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에노스 족보를 통하여서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알아야 시편 127편 3절이 이해가 갑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이해하시죠? 에노스 기억하시죠? 아담이다.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란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자식이 뭡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좀 진작에 알았다 그러면 제 자식을 진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듯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듯 그렇게 자식을 잘 양육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 손자들을 볼 때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산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재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산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은 우리의 후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 막 빠져들지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사회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배도 막 뛰어다니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만화 영화들을 보십시오. 정말 잔인합니다. 그 만화 영화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주 간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톰과 제리입니다. 톰과 제리를 참 좋아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막 도끼로 그 톰이 도끼로 제리를 찍으면 제리의 몸이 쩍하니 갈라집니다. 그러나 또 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합니다. 그러한 잔인함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후손 아이들은 전두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인간의 전두엽이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두엽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안 걸으면 우리의 다리는 마비되어서 앉은뱅이처럼 되는 겁니다. 근육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전두엽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전두엽은 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달하는데 영상을 자꾸 보면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드라마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영상을 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막 말썽을 피웁니다. 뛰어다닙니다.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쉬운 대로 하는 것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그 영상을 봅니다. 그런 아이들은 전두엽이 파괴됩니다. 암기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점점 번창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과 따라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상급이란 히브리 말로는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사카르. 사카르란 말은 하나님과 계약에 의한 급료, 보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할 때 월급을 얼마 받을 것인지 연봉을 계약합니다. 그 계약한 만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계약했으면 10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1000만 원을 계약했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을 계약해 놓고 왜 나는 1000만 원을 안 주느냐?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자녀들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모도 잘생겼고, 예쁘고,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이면 운동, 예능이면 예능,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막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안 드린다라고 버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을 주었느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의한 급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 계약했으면 100만 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1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누구는 1억을 받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네,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크기가 1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100만 원짜리 인생일지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과 그와의 맺은 계약은 1억, 10억, 100억 그 이상을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무릎으로 최고의 예배자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는 영적이면서 육적이면서 영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죽음의 족보, 에노스가 기록한 죽음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인데 아담의 모양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모양이 뭡니까? 아담을 꼭 빼닮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혈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담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닮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셋이 그렇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색으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란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에 보면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왜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아담 성경을 번역하는 원칙 중에 중복되는 것이 혼동될 경우 명칭을 다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유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사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저도 아담이고 여러분도 아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녀는 아담입니다. 비록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성경에서 내려오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많을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누굽니까? 아담을 뜻합니다. 어찌하여 아담의 영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바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의 법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한 줌을 엄마의 자궁 안에 넣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칙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흙으로 엄마 뱃속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을까? 엄마 뱃속에서 흙으로 자녀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라는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그 잉태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했고 그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자기 아들 에노스를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나다라는 말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떠나라, 떠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자부입니다. 떠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그 말입니다. 언제 떠나느냐? 회복하고 수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회복한 이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수리하고 난 이후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몰래 속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몰래 개인적으로 속으로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함께 모여서 찬양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면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내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개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권유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살수 있기 위하여 온몸을 바쳐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생명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 예배자로서 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결정체, 가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혈통적인 가족 연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공적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노스를 통하여서 비록 성경에 세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노스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정체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적 예배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밑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알에 썩는 미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해 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